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7번째 확진 환자인 신천지 20대 신도의 감염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 위치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전라북도가 2,400억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자영업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학사 일정 조정으로 방학 기간이 단축됩니다. 도내 대학들의 개강도 사실상 4주 늦춰집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낮 기온은 10도 아래로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도 신천지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코로나19 확산에 불안감이 현재 높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역학조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보건당국은 동선 파악을 관건으로 보고 위치 추적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감염 경로 파악의 중요한 단서로 떠오른 지난달 16일 전주 신천지 교회 예배. 도 보건당국은 당시 교회 안 CCTV를 통해 도내 7번째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2,500여 명의 신도가 방문했는데 확진 환자는 4시간가량 교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류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머문 장소가 2층 방송실에 한정됐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신도들 틈에서 예배를 받던 대구의 확진 환자와는 분명 다른 상황입니다. 교회 접촉자는 방송실에 함께 있거나 출입했던 신도 6명과 엘리베이터를 탔던 8명 등 모두 14명. 2명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다시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기도 해 바이러스 감염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그때일 수 있지만 사실은 훨씬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보다 정확한 동선 파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위치 추적 자료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지역의 신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신도들은 자가 격리, 그 이외에는 능동 감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신도가 도내 7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국적으로 12만 명을 넘는 검사에서 확진 환자는 4.3%인 5,100여 명. 그에 반해서 전라북도는 2,000여 명 검사에 훨씬 낮은 0.36%인 7명으로 사실 코로나19는 걱정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불안과 공포, 도내 지자체와 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에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조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 1.2m, 무게 20kg이 넘는 육중한 드론이 소독약품을 싣고 날아오릅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겠다며 기획한 건데 약품비만 지원하는 조건인데도 지역 내 드론 업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 재능 기부로서 저희 정읍 시민들이 조금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게끔. 물론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다고는 해도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확진 환자가 다니면서 기침해서 오염시켰는지 굉장히 그거는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이제 공기 중에 비산이 되면서 농도가 떨어집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충분한 농도로 올바른 소독제로 표면을 닦아서.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불안감을 최소화하려는 자치단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한 이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소독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고 차량이 없는 곳을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소독초소를 코로나19 방역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 건물 방역은 이제 일상이 됐고 청사마다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 측정은 기본입니다.
의심 환자와 접촉자를 실어나르는 소방서에서도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급차는 물론 현장 갔다 오면 바로 소독을 하겠지만은 그 이외에 소방차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이어지면서 확진 환자 발생과 상관없이 도내 전역에서는 선제적인 방역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의 기세가 여전하지만 동시에 극복의 의지도 갈수록 더 단단하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알아서 임대료를 깎아주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선행이 코로나19보다 더 빨리 번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어린이 전용 카페. 한창 어린이들로 붐벼야 할 겨울방학이지만 코로나19가 덮친 이후 거의 두 달째 손님 발길이 끊겼습니다. 카페 사장은 임대료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중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며 석 달간 임대료를 50%만 받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임대료 할인을 연장해 주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는 정말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좀 힘이 많이 났어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군산 원예 농협은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자 군산 보리로 만든 짬뽕라면 5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만든 짬뽕라면이니까 한번 보내드리면 어떻게 했더니 지난달 군산 소방서에는 한 20대 여성이 정체불명의 박스를 문 앞에 놓고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코로나 예방 활동에 애쓰는 소방관들에게 고맙다는 손편지와 함께 마스크 25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필요한 물품의 뜻을 가슴을 담아서 전해줘서 저희들은 용기와 힘을 얻고 자부심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동사무소에 손 소독제를 놓고 사라진 독지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도시락으로 바뀐 무료 급식소에 국 대신 따뜻한 커피를 들고 온 동네 가게 주인들. 어렵지만 이런 해피 바이러스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소중한 면역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도내 신천지 추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증상자 330여 명 중 249명을 검사한 결과 확진 환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84명은 검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 331명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공조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장되면서 학사 일정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학력인증시설의 개학일이 23일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3주 더 연기되고 휴업일수는 15일로 계산해 여름과 겨울방학일을 조정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계절 방학 기간이 단축되고 각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사 운영 일정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3월 셋째 주까지는 온라인 학습 지원 계획 수립 등으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도내 대학들의 개강이 사실상 한 달가량 연기됩니다. 전북대학교는 당초대로 오는 16일 개강은 하되 이후 2주 동안은 강의실 대신 동영상 활용이나 과제물 제출 등 비대면 강의로 대체하기로 해 학생들의 등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원강대도 오는 30일 교내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2주간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했으며 전주대와 우석대 등도 이달 마지막 주에나 학사 운영이 정상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합니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고 또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 코로나 사태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다 급기야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은 없고 문을 열어봤자 손해만 커져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손님은 가면 갈수록 없고 인건비나 전기료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처럼 무수한 자영업자들이 절벽으로 내몰리는 상황. 전라북도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2,4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74%인 1,826억 원은 경제 안정에 투입됩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고용 안정 유지, 그다음에 기업 지원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먼저 점포당 전기료와 상하수료 등 공공요금을 3개월간 60만 원 한도로, 고용 유지를 위한 4대 보험료는 10달 동안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까지 석 달간 임대료가 지원되고, 긴급자금 이자 차액 보전과 중소기업 특례 보증에 66억 원이 투입됩니다. 골목상권 회생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광업계 마케팅 등에도 자금이 지원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확대로 해서 국비 4%와 도비 1%를 추가해서 한 95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 내 음압시설 확충과 진단 검사 장비 구입,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소독 인건비 등에도 52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익산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도 558억 원이 투입될 예정.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이 위기에 놓인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이달 입국하는 모든 중국 유학생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과 현재 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확산세로 도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당초 집계된 1,800여 명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공직자가 직접 이 현장에서 개선사항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지사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가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현장에서 마스크 부족 상황의 대책을 찾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복지시설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타 지역 이송 환자를 위한 치료 체계와 도민을 위한 병실 확보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일정 연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4월 30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일정 변경을 논의합니다. 조직위 측은 영화제 연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1호 공약과 1호 법안으로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이번 시간은 익산을입니다. 군사 못지않은 지역 경제 침체, 그리고 장전마을이나 낭산 폐기물 등 환경 관련 공약과 법안들이 제시됐는데요. 김하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익산을은 5선에 도전하는 조배숙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후보의 리턴 매치에 정의당 최초로 지역구 당선을 노리는 권태홍 후보까지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공공기관 익산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독려하고 일부를 익산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대상 기관 아마 122곳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기관이 다시 지방 이전을 강하게 추진을 해서 지역으로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민생당 조배숙 후보의 1호 공약은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한 해 천만 명이 찾는 순천만처럼 만경강 국가정원을 만들어 생태와 관광 둘 다 잡겠다는 겁니다. 만경 팔경이라고 해서 경치가 수려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 또 접근성도 좋고요. 국가정원화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정의당 권태홍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익산 반도체 산업 유치를 꺼내들었습니다.
파산한 넥솔론의 생산 라인을 반도체 웨이퍼 라인으로 바꿔 익산을 대일본 부품 소재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 유치를 얘기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 제대로 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가공전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넥솔론을 회생시키겠다. 1호 법안으로 한병도 후보는 고향 사랑 기부제법을, 조배숙 후보는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권태웅 후보는 장전마을법과 낭산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제 지역이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으니까 타지에서 우리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이런 법안을 만들면 폐석산과 장전마을 때문에 그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현재 낭산 폐석산에 143만 톤의 불법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이 묻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빨리 파내고. 이 밖에 무소속 배수연 후보는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화를 1호 공약으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유정숙, 최규석 후보는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네, 삼선의 이춘석 의원이 당내 경선조차 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 중진 물갈이 폭이 관심인데요. 야당에 포진된 대다수 중진들은 하나같이 인물론으로 민주당 바람에 맞서고 있어 총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 5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이 내세운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 4년간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꾸준히 돌보았고 그 결과로 시민들은 자신을 해결사로 부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앙정치 부대인 국회는 결국 정치력인데 인물에 따라 전북의 모든 것이 좌우될 것이라며 다선 중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0명 모두가 초선의원 아니면 재선의원으로 구성된다면 전라북도 정치는 변방으로 몰릴 것입니다. 심부름 정치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도내 중진은 정원과 함께 민생당 조배숙 의원이 역시 5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4선 고지를 바라보는 유성엽 의원도 있습니다. 앞서 4선에 도전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경선 탈락은 뜻밖의 결과지만 지역 현실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선 중진은 활동 기간이 긴 만큼 평가가 매우 다양한 데다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정치의 방향성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다선 정치인을 바라보는 지역의 피로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지역 현안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중앙정치에서만큼은 중진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예결위 진입이나 지역의 주요 현안을 관철시키는데 힘 있는 중진의 부재는 전북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시민운에 타당하다면 인물론이 우세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물갈이론이 우세할 거라고. 이번 총선에서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물갈이론과 중진 역할론이 맞부딪히는 형국이어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어린이집의 휴원이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도내 전체 어린이집 1,266곳에 대한 휴원을 오는 22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긴급 보육이 실시되며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소독에 신경 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검사 진단 체계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대병원 외에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의심 환자의 검사를 진행하며 도는 이들 병원에 하루 최대 200건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리얼타임 PCR 검사 장비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마스크 공급이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동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완주군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마스크 제작에 나서기로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마스크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제작 공급하기 위해 지역 창업 공동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범적으로 면 마스크 1,000장을 제작해 소외계층들에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면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보다 효과는 떨어지는 데 비해 침방울을 막는 데는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들이 협업을 통해서 소외계층에게 마스크를 제작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수군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안군에서 운영했던 행복콜센터를 장계 공용 버스터미널로 이전해 운영합니다. 행복콜센터는 1k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이 예약하면 버스 또는 택시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단돈 1,000원에 이동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장수읍과 장계면을 포함해서 모두 7개 읍면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콜센터 직원들이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영농철에 농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말에도 농기계를 임대합니다. 순창군은 오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최소 3일 전 예약을 해야 기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복숭아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이번 주 농업인 대학 교육생 40명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7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농업인 대학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100시간 과정으로 복숭아 재배 기술과 병해충 방제, 농장 경영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승주 개인전이 오늘까지 전주 서학 아트스페이스에 마련됩니다. 야생동물의 강렬함을 화폭에 담는 탕노 작가의 개인전이 완주 산속 등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고 이성자 화백의 작품이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북 근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근대작가 작고전이 전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소장품 가운데 전북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이 오는 8일까지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전시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4월 16일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할 학생 추념위원을 모집합니다. 전주시가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에 참여할 자원활동가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에 함께할 호남권 멘토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오는 20일까지 기계, 자동차 부품 가공과 조립, 인력 양성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고창군은 모레까지 고창형 청년 구직 지원금 대상자를 접수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낮 기온은 10도 아래로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3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1도에서 7도, 동부지역 무주는 1도에서 7도, 장수 2도에서 5도, 서해안 군산은 3도에서 6도, 고창 2도에서 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군산, 김제는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나쁨 단계를 기록하겠습니다.